김진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국민 대회에는 대한민국 민족 사회의 새 영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옆에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두 번째, 99년 전 3.1절 만세운동을 정신적으로 주도했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북한 2,500만 노예를 구출하는 자유민주 통일을 대통령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장검을 빼서 북한 김정은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문재인 등줄기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 숨어있는 임종석의 머리를 짓 누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세영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은, 문재인, 임종석이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승리하겠습니까? 평양이 승리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승리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문재인을 다섯 가지 죄목으로 역사의 법정에 기소합니다. 첫 번째 죄목, 자유민주 통일을 포기한 죄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무엇을 위해야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자 대한민국의 운명은 남한 5천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 2,500만의 지옥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7,500만 자유민주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게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이 나라의 헌법의 명령입니다. 반역자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운명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일을 포기한 죄로 문재인을 법정에 기소합니다.